오묘지택의 수지 이상이면 오십재 가희의 백의면 계도원 구체지 흉을 축이라고 하는 그 흉이라고 읽어요. 무실기시면 70재 가이의 시규이면 백묘지전을 물탈기시면 수구지가이 가이의 무기이며 금상서지교하야 신지의 효재지의면 반백제 불부대여 도로의리님 70재 의백시교하며 여민이 불기불하니요 연이 불황제 미지유야니다. 오묘지택은 일부소순이 이묘파는 제전하고 이묘파는 제읍파님 천중의 부득 유목은 공방 오곡구로 어창하 식상하야 이공참사람 오십의 시쇠하야 비백불라니니 미오십재 부득의아람 휴근 양아라시는 위잉차지시님 여 맹춘 희생의 무용빈지류야람 70의 비옥 불포니 미70재 부득시야람 백묘지전은 역일부소순이 지차득 경계정하고 정지균하야 무불수전지 가으리라 상선은 계항명야라 신은 중년인 청령판복지의람 선사 부모의 위효요 선사 형장의 위제람 반은 옆판으로 통하니 노인도의 반백흑자야람 부는 임재배요 대는 임재수라 부민이 의식 부족이면 즉 불가치례의요 이포난부교면 즉우근어금수라 고로 기부이 교이효제면 즉 인지 애친 경장이 대기로하야
불사지에 부태여 도로우람 의백시국을 타는 칠십은 거중이 현경야람 여는 흑야니 여미는 흑발지이니님 유진원 금수야람 소장지니 수부득 의백시교기남 연이나 역풀지여 기한야람 자는 언친 법제 좀 하나 찍으시고요. 품철지 상하고 극재성 보상지도 하야 이좌우미니니 신은 왕도지성야람 자, 그러면 이제 그 왕도 정치 시작을 알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게끔 해야 되는 그 세안을 좀 내야 되겠지요. 그걸 제시하는 거거든요. 오묘지택의 수지 이상이면 50제 가히 의백이며 오묘의 택지에 여기 묘라는 거는 그 이백순이라는 선생님이 성주 이백순 선생님이 저 성백효 선생님의 스승이시거든요. 그분은 이 묘를 백평이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알기 쉽지요? 오묘지택이면 500평이에요. 500평의 택지를 주는데 그 택지 그 밑에다가 택지도 사실은 이게 고을 시내에 250평을 주고 농사 짓는 그 거기 움막 같은 거 짓고 하게끔 거기다 250평을 준 거죠. 그 중에서도 시내에 있는 즉 마을에 있는 그 250평 그 택지 울타리 밑에다가 수지 이상 당그 뽕나무를 심게 했단 말이죠. 수지 이상이요. 뽕나무로서 심게 된다면 50제 가히 의백이며 50 이상 되신 노인들이 옛날에 노인이죠? 50 이상 되신 분들이 가히 의백이며 가히 이 의자는 옷 입을 의자예요. 옷 해입을 의자예요. 이 백자에게 명주로 따뜻한 거라고 돼요. 명주실로다 옷을 해입을 수 있었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삼베로 해입거나 이렇게 하는데 50 이상 되신 분들은 추위를 느낀대요. 명주 옷을 입지 않으면 따뜻하게 입으시랍니다. 계돈 구체지 흉을 무실 기시면 계돈은 닭개자 돼지돈자지요. 그 다음에 개구자 돼지채자예요. 근데 이게 계돈이라고 말을 했고 구체라고 옛날에 그냥 문자가 이렇게 딱 됐대 문구가. 그래서 계돈하면 개돼지 닭이라든지 돼지 그리고 구체는 개와 돼지 그러니까 가축이지요.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개를 기르기를 무실 기시면 그 때를 잃지 않으면 그 때를 잃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닭은 알을 까게 하는 거고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새끼 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70자 가히 식육이며 70 이상 되신 어른들이 늘상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아마 중국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국은 아마 못 사는 집도 거의 돼지고기를 매일 먹지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매일 먹습니다. 시골에 가도 그냥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왜 시골 그 장터처럼 고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꿰다라가 이렇게 걸어놓고서 거기서 잘라주고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 거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지요. 냉장고 혹시 냉장고 없이 생고기만 늘 팔지요. 그 훈제를 했더라고요. 연기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안 부패 안 한다 그 중국 그 지금도 하니까 아, 그 보니까 생고기 파는 게 훈제가 된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생고기 집에 갖다 놓고 시골에서 그냥 이 불 때니까 우리 옛날 가정처럼 불 때니까 그게 훈제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 위생적으로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좀 의아스러운 게 있었다면은 제가 그 수천에 갔을 때 거기는 그 기온이 38도나 돼요. 그리고 습도가 60% 이상 되는데도 아침에 가면은 그 막 부연 안개 낀 사이에서 고기를 그렇게 놓고 팔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갖고 옛날 우리 시골 장터처럼 고기를 사가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모르긴 해도 중국 사람들은 늘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70 이상 드신 분들은 그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70 이상이 되시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허기짐을 변하지 못한대요. 늘 자식이긴 해도 허기짐이 늘 남아있다 이거죠. 고기를 드시지 않으면 허기진다 이거. 그래서 아마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디 갈땐그 고기라도 한칼 잘라갖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노인 어른들 찾아갈 때꼭 그렇게 생각들 하는 이유가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뭐 그냥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70제 가위 식이고요. 70 이상 되신 분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집집마다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개를 기르는데 그 새끼 번식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게 잘 길러준단 말이죠. 백묘지전을 물탈기시면 백묘의 밭을 물탈기시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이게 뭐죠? 백묘의 이게 백묘니까 천평인가요? 천평의 땅을 다 사람마다 줬어요. 만평인가요? 만평의 땅을 줘가지고 농사짓는 때를 빼앗지 않으면 농사져야 될때 아까 했지요? 씨 뿌리고 김 메고 거둬들이는 그 때를 그 사람을 빼앗지 않으면 그 얘기죠. 그러면 수구지가 가이무기이라. 수구지가라고 지금 그랬죠. 수라는 것은 여기 수구예요. 이거는 둘 이상 다섯 이하의 숫자니까 한 서너 식구, 너댓 식구 이런 식구들이 가이무기이라. 굶주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 보면 다 들어있지요. 뭡니까? 일단은 노인들 굶주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 굶주리지 않는 거.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의복 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등 따섰고 배불른 다음에 뭘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근 상서지기화야. 상서는 학교 이름들이에요. 상서의 가르침을 삼가하여, 즉 조심하여. 신지의 효제지이면. 가르칠 때 수학에 몇점 맞느냐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효제의 의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하고 우리 사람한테 공경하는 그런 의리로서 신지라는 거는 이게 거듭 신자예요. 거듭 거듭 간곡히 이렇게 뜻이에요. 간곡히 간곡히 부모님께 효하고 우리 사람한테 공경하는 의리로서 가르쳤다면 반백제 불부되어 도로일이니 반백 우리 반백이라고 하지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반은 희고 반은 검은 머리가 있는 분들 반백자예요. 그런 분들이 불부되어 도로다. 부자는 이게 등짐질 부자고 대자는 머리에 일 대자예요. 노인들이 머리에 이고 길을 가지 않고 노인들이 등에다 짊어지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왜? 젊은이들이 공경하는 의리를 배웠으니까 아이고 내가 제가 들고 갈게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르쳤단 말이죠. 70제 의백식육하며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70 이상 되신 분들이 의백식육 그 따뜻한 명주로 된 그런 옷을 입으시고 식육 고기를 잡수시며 여민이 불기 불안이요 여자는 이게 거물 여자예요. 백성들은 옛날엔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를 썼지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를 안 쓰면 검은 머리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민은 백성들을 여민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불기 불안이요.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연이 불황제 미지유연이다. 그러고 나서도 천하의 왕 노릇하는 그런 왕, 왕두정치 왕, 그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게 되면 뭐죠?
일단은 사람을 뽑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짓게 되고, 부모를 못 돌보게 되지요. 그럼 굶주리고, 헐벗고, 죽고.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왕도정치의 핵심이다. 지금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일단,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먹고 살게 하려면 뭐죠? 취업 문제지요. 그런 다음에 뭘 가르친다고요? 의리를 가르쳐야죠. 오묘지택은 일부 소수니, 오묘지택이라는 그런 토지는 일부 소수예요. 한 지아비가 받는 바예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한 남자가 태어나면 오묘의 택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 그 중에서도 이묘반은 제전하고 이묘반, 즉 250평은 제전. 자기 농토 옆에 거기서 집을 짓게. 농사 지을 때 거기서 계속 상점에 사니까. 이묘반은 제읍하니 고을에 있단 말이죠. 동네에. 그러니 전중의 부두유목은 밭 가운데에 나무를 두지 못하는 것은 공방오곡이라. 방자는 방해할 방자예요. 오곡이 자라는 데에 그늘 지으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뽕나무도 크면 이게 방해가 될까 두려워서 그 전중에 있는 거기 이묘반에는 못 심겠단 말이죠. 고로 장하 식상하야. 그러기 때문에 담장 밑에다가 뽕나무를 심어서 이공 잠사라. 누에를 치는 데에 그 제공하게 했단 말이죠. 50에 시쇠하야 비백 분란이니 미 50제 부득의하라. 50일이면 시쇠. 그때서 비로소 쇠퇴하게 돼요. 기력이 쇠하신다 그러죠? 기력이 쇠하셔서 비백 분란. 이 명조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미 50제 부득의하라. 그러니까 아직 50이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명조옷을 줄 만큼 풍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명조옷을 입을 수는 없었단 말이죠. 흉은, 흉자는 이 기를 흉자고 집에서 기른 짐승들이라고 할 때는 가축 축자예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흉은 기를 양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라 이거죠. 시는 거기에 때를 빼앗기지 말라 그랬죠? 시라는 것은 잉자지시예요. 새끼를 잉태하는 시기예요. 그때를 개든 구체지요?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잉태할 때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잉태를 하게 하면 그렇게 되면은 다 이제 고기 먹는다 그 얘기했죠? 여 맹춘 희생의 무 용빈지류야라. 예를 들면 맹춘이 언제죠? 정월이지요? 예, 음력 정월달에 맹춘이에요. 음력 정월달에 희생으로 쓸 적에, 희생은 뭐예요? 천재의 제사를,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았잖아요. 우양시 해갖고 소와, 그 다음에 양과 돼지를 잡았어요. 그 삼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데, 희생을 할 때도, 즉, 그 짐승을 잡을 때도, 무 용빈지를, 빈자는 이게 암놈 빈자거든요. 암컷을 쓰지 않았다 이거죠. 왜? 새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바로 여기 그 때를 잃지 않았던 예가 된단 말이죠. 그런 예는 예기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70에 비유 불포니 미 70제 부득시게라. 70일이면 비유 불포예요. 고기가 아니면 배부름을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 아직 70이 되기 전에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시게라. 그 당시엔 고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70이 되기 전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이거지, 거의. 백묘지전은 역 일부 소순이 백묘의 땅이라는, 밭이라는 것은 또한 한 남자가 받는 것이니. 치차 즉 경계에 정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음 이 경,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경계가 정해지고 정지균하야. 정지라는 것은 정전제도죠. 우물정자로 나눠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거기도 백묘, 사방이 전부 백묘예요. 800묘예요. 밖에가. 8집에서 100묘씩 농사를 지면서 가운데 농터를 같이 힘을 써가지고 져서 그걸 세금을 내는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땅 중에서 5묘반, 2묘반씩 8집이니까 몇 집이에요? 8에 16. 거기도 한 20묘쯤 되나요? 그걸 가지고 또 거기다 저기 집을 져줬단 말이죠. 그게 정전제도예요. 정지 균하야. 정지가 균등해서 무풀 수전지 가으라. 토지를 받지 못하는 집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 형성인가요? 이렇게 되면 같이 주고 같이 하는 거니까. 상서는, 이 상서라는 것은 개 학명이라 다 학교의 명칭이다. 신은, 이게 우리 흔히 신자를 신씨할 때 신자로 쓰고 납신자라고 쓰시지요. 그렇지만 한문에서는 거의 한자로 쓸 때는 거듭 신자로 쓰여요. 거듭, 중복할 때 쓰면 그렇게 써요. 그래서 밑에 중년이 할때 중자도 이 고들직자와 쓸용자 반 이렇게 써 있지요. 이게 이제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 이런 게안써 있거든요. 밑에요. 거듭이라는 뜻으로 쓸때 거듭 중자예요. 사전 보시면 거듭 중자와 그냥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이게 그 음이 틀려요. 중국 음이 틀릴 거예요. 그러니 정령 반복제이라. 정령 반복제이라는 것은요, 간곡하게 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정령 반복제예요. 선사 부모 위효요. 선자는 잘할 선자네, 그죠? 사자는 섬길 사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이 효가 되고, 형님이나 연장자, 여기 장자, 거기도 상성, 하동, 이렇게 써 있죠? 이 장자도 긴장자라고 쓸때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근데 연장자, 그럴 때는 이 상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하동이라는, 그 밑에도 이 장자가 나와 있는데, 그 장자도 연장자로 해석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동이라는 게. 선사 형장이 위제라, 이 형님이라든지 연장자를 잘 섬기는 것이 공경할 제자가 된다 이거죠. 반은 여 반으로 동하니, 색동적으로 반의 할때 반자죠. 그 자와 같으니 노인 투 반백흑자야라. 노인의 투상이 반은 반씩 희고 검은 사람을 말한다 이거죠. 푸는 불부되어 도로이다 할때 부자를 풀이한 거죠. 부는 임제배요. 임자는 이게 짐입니다. 책임할 때 임자인데 짐. 예. 짐이 제배 등에 있고 대는 임제수라. 대라는 것은 일대자니까 짐이 머리에 있다. 부민이 의식 부족이면 즉 불가치의요. 무릇 백성들이 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치래요. 예와 의리를 다스릴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좀 돼야 그 다음에 예의를 뭐 한다고 하죠. 포난 무교면 또 그리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나서도 가르침이 없게 되면 우 금수라. 금수에 가까워진단 말이죠. 등 따서 그 배부르기만 하면 음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짓만 일삼는단 말이죠. 고로 그러므로 기부이 교이 효제면 이미 부유해진 다음에 이미 부유해지고 나서 교이 효제 효와 제로서 가르쳐낸다면 인지 애친 경장이 태기로와야 불사지 불 부대어 도로이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애친 경장의 이치를 알아서, 의리를 알아서, 애치는 뭐죠? 어버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경장, 연장자를 공경할 줄을 알아서, 대기로와야 그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제가 들고 갈게요 하는 그 말이죠. 불사지 그들로 하여금 부대어 도로, 도로에서 머리에 이고 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 시조 있지요? 그 뭐죠? 이고진 전을 그니 짐벗어 나를 주오. 뭐 그런 시조가 있었지요? 그게 바로 요런 내용이죠. 의백 식욕을 단언 70은 의백 식욕이라고 말하면서 본문에서 단언 70제 본문을 잠깐 보세요. 요런 게줄 예거든요. 40페이지 보시면
70제 의백 식육하며 이렇게 돼 있지요. 사실은 그 앞장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앞장에 보시면 50제 가이 의백 이렇게 돼 있지요. 50살이 되어야 백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70제 가이 식육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 가서 결론을 질 때는 70제 의백 식육. 50제 의백하고 70제 식육하며 이렇게 써야지 원천. 근데 그걸 줄여서 70제 의백 식육 이라고 썼단 말이죠. 그걸 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해석분 갖고 잘 이해가 안 될 그런 분야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거중이 현경내라. 중요한 것을 들어서 가벼운 것을 드러낸 것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는 흑야니, 여라는 것은 검을 여자죠. 검을 흑자의 뜻과 같으니 여민은 흑발지이니니. 여민이란 것은 검은 털럭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니 유진은 금수야라. 진나라에서는 그것을 검을 금자 금수라고 했다 해가지고. 소장지니 수 부득 식백 식육이나 의백 식육이나 소할 때도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게 젊을 소, 작을 소, 작을 소자로 쓸 때는 거성이 아니에요. 젊을 소자예요. 이런 때는 젊은 사람들이 피록 부득 의백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연이나 역풀 지어 기하냐라. 그렇다 해도 그 사람들도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말이죠. 그 정도는 민생고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거죠. 차는 언, 진, 법제, 품, 절지 상하고 이것은 법제라든지 품제의 품절의 상세함을 다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극, 재성, 보상지도 와야 재성, 재물을 완성시켜가는 것, 재물을 만드는 것, 그죠? 재성이라는 게 보상지도, 그 도와주는, 그걸로 재물을 가지고 공, 잘 써주는, 재성, 보상지도는 주역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어려워요. 그것을 극도로 말씀하셔서 이 좌우민이니, 그걸로 백성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신은 왕도지 성내라. 이것은 바로 왕도정치의 성취된 모습이더라 이거죠. 아까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과 여기서 이제 성취된 모습이에요.